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다이프 30% 요금 할인 콘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없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경영의 윤종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장 강세를 띠다가 약세 반전돼서 참 아쉬웠죠. 하지만 지금 유럽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쪽의 선물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여러분 내일 시장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잡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11월 달에 제대로 된 반등 탄력 그리고 계좌에 큰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요. 상한가 종목 7종목이나 나왔죠. 상한가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상한가 종목 못 잡으셨습니까? 두 종목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잡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상한가 잡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실 수 있는 방법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요. 22시부터 24시까지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 해드리고요. 내일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오픈톡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 내용과 함께 좋은 종목까지도 오픈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 해드리는 방법,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윤정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진행됩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해주세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 화면 밑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의 자료 좀 주십시오. 강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군들 다 잡아낼 수 있던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꼭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역 3번 출구 교보증권 19층에서 여러분들 무료 강연에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도 참여를 하시면요. 교육 충분히 해드리고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 힘드셨죠? 수익 복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전부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힘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형주 기준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테마주들이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시장이 좋아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테마주들에 너무 또 몰려가면은 시장이 지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견인이 되고 견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테마주들도 힘을 쓰는 게 낫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급등, 오늘 셀트리온의 급등 굉장히 기쁘셨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셀트리온의 급등이 자사주 매입 때문이었는데 그 규모가 사실은 좀 작죠. 45만 주가 뭡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찌됐건 뭐 주주 환원 정책에 기인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 장중에 오픈톡, 노란색 국민톡,
비밀번호 있어 못 들어오셨던 분들 어제까지 많으셨죠. 다 풀어놨습니다. 노란색 오픈톡으로 오시면은요. 장 중에도 오늘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교육해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기는 몸통에서부터 꼬리가 달리면 잘 실현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긴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 실은 잘들 하셨죠?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민톡, 오픈톡, 노란톡으로 지금 빨리 들어와 계세요. 그럼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장중 교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경협주들. 경협주들의 변동성이 강해지긴 했지만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달처럼의 폭발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잡으면 15년 만에 나온 거래량입니다. 15년 만에 나온 현대건설의 거래량. 지금 완전히 대바닥 거래량으로 다시 밀려버렸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격 반발력을 기대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좋게 표현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거품을 다시 원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좀 눌린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 오늘 11% 들어올렸어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집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 잡아내는 방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집 받으셔야죠. 삼성전기 11% 상한가 오늘 같은 날 두 종목 이상 예? 상위 10위 상승률 종목에서 또 두 종목 이상 교육자료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다운 안 받으세요? 오늘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하시면은 서버 폭주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대처하십시오. 지금 위에 샵 5930 있죠? 샵 5930으로 빨리 누르세요. 자료집 빨리 윤정두 자료집 윤정두 거 빨리 줘.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 잡아내셔야지. 그리고 어떤 종목? 이런 종목 잡아내셔야죠.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사실 작아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상한가 들어갔어.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와. 예? 거래 대금도 일정 부분이 수반돼 있어. 그럼 이 종목군들 20%, 22%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 이거 싫어요? 이거 싫으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장중에 마감 때 11% 올라가는 그런 종목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받으십시오. 자, 이 종목군들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작아서 상한가 종목이고 바닥 대비 49% 올라왔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갭상승의 기준에 움직임 폭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갭도 메꿔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귀에서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도 뻥 터져 있고 뒷부분에 이러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 교육이 오늘 특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여러분께 지금 드립니다. 어떻게? 샵 5930으로 빨리 문자 빨리 보내세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딱 드리고 이제 막아버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어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갭, 그리고의 거래량, 그리고 요 위쪽에서의 매물벽대 라인. 이 흐름에 뭔가의 비밀이 있을까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교육 아주 섹시합니다. 갭에 대한 교육 오늘 들어갑니다. 그 교육 만끽하시고 그 자료 빨리 받으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나중에 또 뒤타임 돼서 자료 더 이상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하십시오. 자, 그 다음 범위 S사. 이 종목도 시가총이 좀 작아. 작기 때문에 S 해놨는데 마찬가지죠. 갭에 대한 범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갭에 대한 범위.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갭에 대한 범위. 이 흐름이 추후에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바닥에서 이미 73%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 다 잡으셔야죠. 이거 안 잡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이건 뭐예요? 예? 파워로직스. 이건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라도 돼. 그러니까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회사를.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또 갭이 있네. 이거 모든 게 다 갭이 있고 거래량이 있네. 이게 특징적인 거 아니에요?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드려야죠. 교육을 해드리고 그 교육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 보자마자 이런 종목 땅 잡아서 바닥에서 52% 상한가 빵빵빵. 예? 이런 종목은 또 어떨까요?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 이것도 뒤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거래량 터져 있어. 예? 여기에서 이미 갭이 발생돼 있어. 여기에서 이미 거래량이 터져 있어. 그리고 나서의 흐름 어떻게 돼 있어요? 눌렸어? 근데 갭을 안 메꿨어요? 우와, 이게 이래서 여기서 또 갭이 나오고 움직이는구나. 이 초록 색깔 선이 무슨 비밀을 갖고 있을까요? 이 초록 색깔의 비밀, 이것만 알면 이런 종목 땅 잡아서 이런 수익률 빵빵빵 477%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갭이 또 형성됩니다. 이거 놓치실 거예요, 전부? 와, 오늘 배 아프다. 와, 되게 많이 올랐네. 이것도 잡아내셔야죠. 예? 어떻게? 빨리 샵 5930 선착순이라고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자, 문자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샵 5930번으로 주식 투시경 문자 주세요. 그럼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국민통, 노란색 국민통, 예? 윤정도 주식 투시경 딱 검색하면 딱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 여기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교육해드리잖아요. 우와, 삼성전기 여기서 움직임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을 여기서부터 해드리니까 이거 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갭이 보이셔야 돼요. 몸통 대 몸통만 갭이 아닙니다. 어제 음봉 떨어지고 나서 시가가 양봉인데 위에서 시작이 됐으면 이것도 갭 상승이죠. 거래량 빵빵빵빵빵빵빵. 아까 상한가 종목도 다 잡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지막지하게 큰 삼성전기도 오늘 11% 올라간 유종목도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삼성전기 여기에서 요거 13만원에 지금 넘어서고 끝났어요. 그러면 요 위까지의 범위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그 비밀들을 전부 여러분들 알아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기가 우리 교육용으로 보세요. 예? 잉태 확인형에 진입되는 과정에 5월 8일부터 여러분들께 쭉쭉 예? 계속 봐보세요. 화면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자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전부 다 해드리죠. 2편까지 교육 내용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아주 아주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나타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트예요. 5월 8일부터 16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이 위치까지 예? 5월에 11만 원에서부터 7월 말에 그러니까 불과 두세 달 만에 16만 6천 원 50% 삼성전기에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 또 오늘 삼성전기가 MLCC 그러한 실적 내용 이걸 바탕으로 팍팍 치고 올라가니까 사막 콘덴서도 또 사막 콘덴서도 막 쫓아가는 거야. 시가총액 3천억 원대에서 1조를 넘긴 사막 콘덴서 최근 들어서 와장창창 무너져 내려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면 오늘 하루에만 삼성전기로 11% 수익 낼 수 있다면 사막 콘덴서까지도 수익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냠냠냠 할 수 있다면 자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자료가 지금 선착순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종목 안 잡으실 거예요? 이런 종목이 다 오픈되는 그런 자료인데 안 잡으실 거예요?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교육을 오늘 갭에 대한 교육을 뒷부분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종목군들을 다 나열해 드릴 거고 이 자료는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 아시겠죠? 이 종목은 또 뭡니까? M사라고 되어 있죠? 오늘 종목별로 탄력이 굉장했어요. 10월 18일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 전부, 예?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추세 분석까지 전부.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종목이 지금 우리는 갭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갭이에요. 여러분들이 급등 나올 삼성전기 같은 급등 나올 종목 사마콘덴서처럼 급등 나올 종목 오늘 상승률 상위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상한가입니다. 그중에 갭에 대한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10개 중에 대부분이 갭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그 종목분들 다 잡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종목의 흐름이 갭이 형성되면서의 움직임으로 이런 흐름처럼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엄마겠죠. 오늘은 그 교육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갭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교육으로. 그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 그 갭 교육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상한가 7, 오늘 같은 날 상한가 7종목 또 상승률 상위 10종목 중에서 5종목 이상을 여러분들 종목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오픈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 장중에도 다 교육해드리죠. 그 자료 선착순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정도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샵 5930번으로 주식 투시경이라고 다섯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 코드를 따라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흔치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선착순이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귀에다 대고 예? 얘기하지 말라는데 드릴 거 최대한 많이 드려야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샵 59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오늘 갭이라는 자료만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단기 급등주들 여러분 스스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종도의 모든 노하우 들어가 있고요. 어떤 종목들 들어가 있어요? 상한가 종목. 상한가 팡팡팡 날아가는 그 종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 당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식 캔들 이제 겨우 막 끝내놨고 추세 분석에서 이러한 내용들 싹 진행했고 여기에 아직도 그램별의 매매 법칙은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오늘 기준에 갭에 대해서 또 하는데 다음 주 내내 갭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갭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러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추세라는 것은 일정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아가는 형상 이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추세 내에 이평선의 기준도 있는 거고 갭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겁니다. 갭에 대해서는 예? 추세의 강화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갭이 빡 발생되면요 엄청나게 세게 움직인다. 아랫방향으로 갭이 발생되면 아랫방향으로 확 윗방향으로 갭이 나오면 윗방향으로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단기적으로 아까 보셨죠? 30%, 50%, 막 100%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흐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추세 중에서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반전일 되돌림까지 배웠고요. 이평선의 일부 배웠고요. 오늘 갭의 필살기 부분까지. 그리고 다음 주 내내 또 갭의 특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갭이라는 것은요. 갭이라는 것은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이거예요. 양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이게 갭이에요. 응? 색깔이 달라도 공간, 꼬리를 빼고 몸통 대 몸통이 나오는 공간. 그것을 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따져보세요. 파란색 은봉. 파란색 은봉이고 여기가 빨간색 양봉이야. 오늘의 삼성전기처럼. 오늘 11% 올라간 삼성전기처럼. 그러면 파란색 은봉일 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리고 시가, 빨간색 양봉일 때 시가 여기죠? 시초가가. 그러면 이게 갭상승이지 그럼 갭하락입니까? 몸통 대 몸통의 빈 공간을 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힘의 강도 갭을 놓고 배우는 거는 힘의 강도를 놓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힘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이렇게 끝났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종가가 만 원이야 만약에. 근데 오늘 1,500원으로 출발해봐요. 이게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 겁니까? 만 원에 끝난 종목을 1,500원으로 확 들어올려? 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43,000원에 끝났는데 45,000원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그 물량 다 받아내고 양봉으로 또 뻗어 올라간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힘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갭에 발생될 때에는 재료 등에 의해서 엄청난 힘에 의해서 수급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4월 9일 날 오늘은 좀 힘들게 흘러갔지만 4월 9일 날 GS건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종목이요. 19% 급등으로 출발해버려요. 19% 갭상승이 나와서 그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갭을 지금도 안 메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거기서부터가 사실상 경협주들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 정도로 갭이 무서운 거예요. 이 내용들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일단 만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갭 한번 인터넷 다 지져보세요.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왔다. 그거 전부 윤종두 겁니다. 예? 윤종두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다 검토해보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2015년도에 만든 자료 이게.
이 갭에 대해서 보통 갭, 그리고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 어제 교육해드렸죠. 이러한 갭의 기준에 아무 의미 없는 보통갭이나 메꿔져버리는 소멸갭은 의미가 없다. 돌파갭과 급진갭이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 계좌 지금 반토막인데, 야, 반토막에서 원금 회복하려면 더블 나야 되잖아요. 지금 더블 나오는 종목이 눈에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자료만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료만 받으면 무료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국민 캠페인 하는데 그걸 안 받아가세요? 무료인데, 선착순인데. 예? 샵 5930으로 지금 빨리 문자 보내셔가지고, 윤정도 자료 빨리 줘. 상한가 종목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 다 줘. 이렇게 보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이니까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 필살기 들어가고 실제 종목에 대해서 예제를 잡아드리죠. 보통갭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멸갭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돌파갭. 저항선을 뛰어넘는, 지지선을 또 깨고 내려오는 이 돌파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급진갭, 우와, 돌파를 하고 막 떨어져갖고 올라가는데 그냥 여기서 또 갭이나 또 날라가. 우와, 그런 종목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런 종목을 가져야 돼요. 거기다 성골 반전, 바닥에서 뜨는 성골 반전. 예? 개파락이 나와서 이거 끝났어, 난리 났어, 큰일 났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싹 바닥 따지더니 갭상승이 나와서 빵 치고 올라가.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요. V자형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지금 LG화학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LG화학이 얼마, 24조 넘어요. 그러한 LG화학의 흐름이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10조가 월등히 넘는 그러한 가격대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갭이 양쪽에 나왔죠. 갭, 갭. 그리고 변형 샛배령 빵 뜨더니 그냥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변형 샛배령 갭갭 나오고 땅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근데 이것을 다시 당겨서 놓고 보면은, 예? 대칭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V자형 반등이라고 그러죠? 이 V자형 반등의 전제 조건들이 있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못 잡아내세요?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교육 내용들 다 해드렸죠? 이제 복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필살기에서 이걸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수익률을 볼 수 있죠? 그럼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종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잖아, 다.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계속 빨갛게 물들여드릴 그런 종목까지 있는데 샵5930 지금 문자 안 보내실 거예요. 빨리 선착순이니까 시간 또 중반 넘어가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 저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이거 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도 교육을 잠깐 해드렸죠. 갭에 대한 교육해드리면서 해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미 10월 23일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어려웠어요. 에? 아시다시피 이런 구간에 어려웠어. 시장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쭉 일봉, 주봉, 월봉에서 전부 멋진 모양새 주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잖아요. 오픈톡, 노란톡, 국민톡 있잖아. 여러분 핸드폰 지금 빨리 들어와갖고 윤정도 주식투식형 검색해서 빨리 접속을 하세요. 그럼 이런 교육을 해드린다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윗골이 빡 달릴 때 장중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 여기 3,000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차익 실현.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이렇게 밀려버려요. 1시간 뒤에. 그러나서 어제도 가지고 나서 또 교육해드렸죠. 오늘 어떻게 했어요? 갭상승 5% 이상 갭상승. 자 갭상승했는데 위로 못 보다가 전부 차익 실현. 아니 그러면 3,000원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또 여기서 들어가서 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런 게 바로 교육 아니에요? 갭에 대한 교육부터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 캔들까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노란색 국민톡, 오픈톡. 거기에 오시면은 윤정도 검색해서 오시면 어제 그제 접속이 안 됐죠? 비밀번호를 넣어놨어 제가 깜빡하고. 지금 번호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 들으시고 내일 장중에 이런 종목들 교육 들으시고 샵 5930번으로 빨리 저 자료 빨리 보내주세요. 자료 빨리 받고 싶어. 나 계좌 빨리 빨간불로 만들어야 돼. 종목 빨리 찾아내서 해야 돼. 빨리 문자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NC소프트로 교육으로 제대로 진행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 NC소프트 이 종목,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교육은 하나는 받으셔야 될 건 제대로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 지금 장대운봉이 떨어지면서 11%가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40만 원 기준이면요. 이 종목이 2,190만 주짜리예요. 윤정도는 안 갖고 있어도 다 알아. 이 종목이 그럼 여기 한 9조 정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9조짜리가 하루에 11%가 빠졌으면 얼마야? 9,900억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 이게 왜 그러지? 평상시에 변동성이 없었고 우리는 이거 차익실현 다 하고 잘 나왔는데 왜 갑자기 두들겨 맞았을까?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조삼모사. 예? 게임을 하나 출시했는데 성인부터 인증을 받느냐 청소년부터 받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장 막판 무렵에 차익실현 욕구가 터지고 차익실현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서 갭을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갖고 나왔을까? 갭을 교육했으면 갭을 보여줘야지. 갭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갭이 보여야 돼요, 갭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1.61% 이 수익만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갭에 대한 교육과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어떻게? 저가가 13.87%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종가는 11.41%까지 하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뉴스를 뒤져보니 그렇게 큰 악재 요인이 아닌데 수급도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매도가.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띵 하고 내려왔는데 시초가가 어디예요? 시초가가 보여야지. 음봉양봉 딱 보면은 시초가가 어딘지 보여야지. 시초가 얘는 여기, 얘는 시초가 어디? 여기. 그러고 나서 꼬리 달렸을 때 밀린 거야 안 밀린 거야? 밀렸죠. 이렇게 음봉이죠. 음봉 내려와서 힘들어. 근데 이 음봉 크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요? 이 음봉 크기가 얘들보다도 더 커. 엄청나게 큰 음봉이죠. 엄청나게 큰 음봉이 꼬리를 달고 돌립니다. 꼬리를 달고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망치형의 기준이 되죠. 그냥 이렇게 보는 빨간색의 망치형이 아니라 저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파란색 음봉의 망치가 여기서 생깁니다. 요거 이대로 잘라놓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 대비 밀려 떨어졌다가 꼬리 달린 이러한 망치가 나오겠죠. 파란색으로.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 이게 조그만 캔들이 아니라 저거보다 더 큰 변동이잖아. 여기서 딱 사면 이게 얼마짜리 수익이냐고 벌써.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말씀드리잖아요. 시가가 3.88% 하락이에요. 34만 7천 원. 저가가 7.06. 추가적으로 3%가 더 빠진 거예요. 이 크기가. 그러면 이러한 캔들보다 더 큰 캔들이 된 거예요. 이거 없다고 치시고 몸통. 그러고 난 다음에 되돌리죠. 되돌리면서 종가가 36만 5천 원. 여기까지 가버려요. 어디서 샀는데? 여기서 샀잖아 우리는. 그게 교육이잖아요. 장중에 오픈톡방에서 무료로 자 엔스토프트 이래 이래 해서 조례조례 해서 요래 요래 하니까 여기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기 11% 파파파파파 셀트리온 차익실현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그걸 다 가지고 가셔야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여기 시작하자마자 음봉이죠. 무슨 미련을 가져요. 여기서 타고 들어왔는데 예? 여기서 샀는데 무슨 미련을 가져. 땡큐 하고 차익실현이지. 땡큐 하고 차익실현했더니 이만큼 밀렸어. 그냥 변동성 커지고 어령 터져서 이렇게 기다리고 탁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땅! 그 다음날 볼게요. 땅! 종가가 여긴데 오늘의 삼성전기처럼 종가가 여긴데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전기가 갭상승 나온 것처럼 여기서 팍 시작해요. 뉴스가 또 나오죠. 게임 오픈했더니 이거 괜찮은데? 내용 좋은데? 그래야 갭상승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꼬리 살짝 달리고 돌릴 때 빠바바바밤 막 쫓아가는 거야. 왜? 우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차익실현 했거든.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을 해야 하네요. 꼬리도 없는데. 들고 가야죠. 예? 들고 가요. 들고 갑니다. 그럼 이날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2% 갭상승 이후에 11%. 또 9% 수익 또 나는 거야. 우와 행복하다. 매일매일 좋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은 더 행복해. 예? 음봉인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시가가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초가. 음봉이면 시초가 어디예요? 시초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시가를 부딪히는 시초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샀어? 여기서 다시 샀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우와 여기서 9% 먹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4% 5% 우와 그냥 시초가 형성되자마자 위에 꼬리도 안 달고 그냥 바로 밀려 떨어져. 우와 박수. 와우 갈등할 필요도 없네. 차익실현. 갭이 눈에 다 보이셔야 돼요. 갭이. 몸통 대 몸통이 안 보이더라도 갭이 보여야 돼요. 여기 갭이 보여야 돼요. 와 이거 모르겠다. 힘들다. 와 윤종도 대단한데. 아니
아니 이걸 내가 언제 배워서 하버드 갈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 갈 것도 아니고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정도 30년 주식한 윤정도 수익률 대 7차례 한 우승한 윤정도 책 10권 쓴 윤정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있는 윤정도 대학 가서 강의하는 윤정도 윤정도가 드리는 자료 그 자료 속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상한가 종목 다 나옵니다. 예? 오늘 상승률 상위 10종목 중에 반 이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도 그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내일 상한가 안 잡으실 거야? 무료인데? 샵 5930으로 빨리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셔서 자료 받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그러면은 소고기 사드시고 한우로 사드시고 좋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느끼시면요. 무료 교육 계속 신청하십시오. 장중에 국민톡 오픈톡에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종목 다 어? 오늘 같은 날 삼성전기 13만원 넘기면 14만원 갑니다. 셀트리온 예? 23만 3천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 교육해드리잖아.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주식이라는 거는요.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하고 펀드멘탈 분석 제대로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초기에 좀 힘드시면은 윤정도 교육 받으시면 돼요. 교육 중에 다 나오니까. 응? 빨리 자료 보내주세요. 빨리 선착순이에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의 전체적인 흐름 21%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하셔도 이게 21%입니까? 더 큰 수익이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죠. 요런 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새로운 또 필살기, 오늘의 상한가는 또 어떻게 잡았는지, 오늘의 상한가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내일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 나올지 모든 게 자료집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자료집만 받으시면 내일도 여러분은 상한가 잡아서 싹 해서 한우 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샵 5930으로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정도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샵 5930번으로 주식투시경이라고 다섯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 코드를 따라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흔치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착순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자료집이라고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시장 믿고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 자료집 내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상한가까지 다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받아가십시오. 교육 들어갑니다. 갭의 발생 기준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캔들의 꼬리를 제외한 몸통의 공간 형성 그리고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공간 이외에 종가와 시가의 갭도 포착.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 자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아까 보셨죠? 엔소프트 오늘 삼성전기 11% 떠오르는 거 보셨죠? 그러한 흐름에 시가와 종가, 종가와 시가 사이에서의 갭, 몸통의 공간이 없더라도 갭이 있는 부분 이러한 실전 필살기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예제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엔소프트에서 보셨죠? 분명히 갭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통 대 몸통에. 근데 그게 갭 상승이지 갭 하락입니까? 거기에서 힘의 세기를 느끼는 거지. 예? 오늘 은봉으로 떨어져서 만 원으로 끝난 종목이 내일 만 500원으로 이게 파란색 은봉이라고 쳤을 때 만 500원으로 시작하는 그 흐름이 엄청난 힘의 세기라는 거죠. 그 엄청난 힘의 세기를 그 갭에 대한 힘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갭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그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 필살기 부분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추세 상승 시와 추세 하락 시, 그러니까 상승할 때의 갭에 대한 부분과 하락할 때의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을 어떻게 한다? 갭의 상단부와 하단부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왜? 조금 이따 예제 보여드릴 거니까.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지. 텍스트보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갭의 공단의 하단부를, 공간의 하단부를 갭이 메꿔주는 흐름으로 잡는다. 하락 추세에서는 상단 부분이 메꿔주는 흐름으로 잡는다. 이것도 22시부터 24시 진행 과정 속에서 깊이 있게 설명 드릴 겁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 접속 가능하세요? 모바일로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읽어드려봐야 이해가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급진 갭이 발생됐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수적인 게 있고 공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골 반전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LG화학 여기서부터 급등, 70%대 급등, 폭등. 보셨죠? 시가총액이 그 당시의 기준에서도 1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목이었는데 그냥 뭐 두세 달 만에 70% 빵빵 올라가요. 그런 종목 확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간단하게만 설명드려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와닿으셔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 참 이거 어려워지죠. 와닿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예제 보여드리면 아하 그럴 거예요. 돌파 갭이 발생되는 위치에서의 목표 주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 이게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왜 보수적이냐? 여기가 만약에 만 원이라고 치고요. 바닥이 5천 원이라고 쳤을 때 5천 원을 더 높게 올려놓으면 만 5천 원이 되겠죠. 근데 실상은 이렇게 올라갈 땐 100% 올라간 거고 여기서 50%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놓고 보시겠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가 이 높이까지 되느냐? 그만큼 갭을 만들어서 들어올릴 때 매물을 소화시키고 가는 물량, 그 물량을 감안해서 설정 범위를 지고 갔을 때에는 이 정도 범위까지 움직임을 줘야 된다. 즉 나중에 여러분들께 추세 교육 마무리 단계에서 수급 교육까지 해드릴 거예요. 수급에 대한 교육,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100만 주, 그 100만 주가 만약에 10%의 지분이야. 100만 주를 매집을 했어. 예? 평균 단가가 만 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의 평상시 거래량과 흐름까지 전부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개별 소형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형주 기준에서도 삼성전기가 3월 달에 9만 원 바닥 이탈되고 예? 삼성전기가 3월 달에 9만 원 이탈됐어요. 그게 16만 6천 원까지 올라올 때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죽어라고 사주니까 올라간 거지. 그러면 그들이 9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쌍끌이를 사줄 때 예? 또 하이닉스를 2016년도 5월 18일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2조 원을 들여서 예? 2조 원을 들여서 하이닉스를 살 때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와 그들이 올려놓아야 될 가격대 그래야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해도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업황이 좋아서 계속 가면은 손바뀜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단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움직여야 수익이 요만큼이라도 남겠죠. 갭에 대한 정의도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주식한 윤정도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해서 방송 나오는 전문가 있어요?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윤정도가 예? 한국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비제도권 인사 초청 강연을 한 윤정도가 대학 강의 다니는 윤정도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킨 윤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제 보여드리면 어? 진짜 그런데?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공격적인 거 그리고 보수적인 거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다시 그 종목군들이 사실 여기 있는 종목의 대부분이 오늘의 기준에서 대부분이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만큼 힘이 세게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박스를 넣어드린 부분들. 그분들 흐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부분, 이 갭이 터지면서 당연히 거래량이 수반된 부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앞전의 갭을 메꾸는 흐름. 이렇게 된다면 내일 이 종목이 갭상승이 나와주고 움직임이 살짝 강한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내일 전제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나와주고의 강세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세는 끝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대처하냐? 윤종도도 몰라요. 야간에 이걸 어떻게 알아? 내일 장중에 오픈톡 들어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같이 지켜보고 같이 교육받는 거죠.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갭에 대한 유지가 형성됐습니다. 아닙니다. 돌파 갭입니까? 아니면 급진 갭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기준에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게 와 하고 오늘 기준에 잡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응? 잡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 종목은 여기서 잡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아니에요. 잡으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일제 이만큼 남아있는 앞전의 직전 고점의 흐름들 저기를 뚫어주는 돌파 갭이 될 것이냐. 지금 저녁에 예단 못하시죠.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거래량의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쉽게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예요? 이 종목 마찬가지죠. 시가총액들이 작아서 다 S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러한 종목군에서 이러한 흐름.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기랑 비슷하게. 종가가 여기 파란색이니까. 종가가 어제 마지막 가격이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갭 상승이 빡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 빡 터지죠. 개장 초부터 거래량이 막 터졌네. 와, 거래량 터진 종목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우와, 그러더니 급등이 나오네. 이 추세 부분이나 강세 부분이 어떻게 형성될까? 저도 사고 싶어요. 73% 올라와서 바닥에서부터. 이런 거 다 놓치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을 내일이라도 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샵 5930 빨리 누르셔서 자료 줘. 윤정도 자료 줘. 이렇게 하시란 말. 무료라고요. 무료. 자료 줘 하고 무료. 100원이에요. 문자비 100원. 그럼 무료로 싹 날아가요. 그러면 그 자료집 딱 보고 이런 종목 딱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그냥 딱 사서 와 나도 상한가 냈어. 나도 큰 수익 났어. 이렇게 되셔야죠. 응? 왜 그걸 안 하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갭 나오고 나서 상승 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률 52.13%입니다. 파워로 죽세요. 이런 종목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사기 힘들다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살 수 있어야죠. 네페스 신소재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임 나오는 망치형의 상승인 때 확인형에 망치형의 상승인 때 확인형을 못 봤다? 못 보면 좋습니다. 쭉 움직이더니 여기서 갭이 눈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갭이 들어오고 거래량 터져요? 안 터져요? 터졌죠. 그 이후의 흐름 우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우와 그대로인데? 갭을 지켜주더니 우와 3일 만에 그냥 빠바바바밤 우와 이게 일봉으로만 이렇게 되느냐? 주봉으로도 똑같아요. 주봉으로도.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이 여기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또 해드린다고. 그리고 실전 예제 종목군들을 교육시켜드린다고. 그리고 자료만 여기서 샵 5930번으로 다운만 받으시면은 이런 종목 여러분들 내일부터 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자료집에 다 들어있다고. 자료집에. 선착순이에요. 지금 시간 늦어지면은 내일 못 받으세요. 아, 나 빨리 주시면 안 돼. 선착순이니까 지금 하셔야지.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다고. 예? 네? 그리고 노란색 국민톡, 오픈톡, 윤정도, 주식투시경 지금 빨리 검색해서 빨리 들어오세요. 10시부터 교육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흐름 잡아내셔야죠. 이런 거 말고 좀 무게감 있고 큰 거 없어? 검증된 거 없어? 더 큰 거? 자,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월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윤정도 교육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교육받으셨죠? 어마어마하게 교육받으셨고 윤정도는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해드렸어요. 그리고 35만 7,500원에서 또 사서 그랬어. 또. 그러고 나서 또 차익 실현 또 했어. 우리는 이제 안 갖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방금 알려드린 이 갭에 대한 공략만 해나가셨어도 여기서부터 35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형주도 이 흐름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래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의 월봉 보세요. 갭 그대로 눈에 확 들어오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꼬리 그 정도 안 먹어도 돼. 예?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와 진짜인데 대형주도 이런데 주봉 월봉 다 맞는데 아니 세상에 신라젠이네 이거 신라젠 주봉 우와 변형 샛별형 나와가지고 이거 2만원이 2만원 어? 밑에 캔들 여기서 다 나와있고
이 캔들 바닥에서 잡히고 여기서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예? 2만 원 망치형 장악형. 이 흐름에서 움직임이 띵 나오는데 여기에 갭이 나오죠. 여기에 갭이 나오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해서 가지고 가면 또 갭이 또 나와. 그럼 거기에 목표주가 또 설정하면 또 갭이 또 나와. 이거에 대해서 필살기 부분 제대로 또 배우셔야죠. 지금 시간이 늦으니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다 교육해드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샵 5930 문자만 딱 누르시면 그냥 자료 아 내일 이런 종목 아까 보여드린 상한가 그런 종목 안 사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을 잡으실 수 있는 자료집 다 받아가시라고 무료로 선착순이니까 빨리 시간 없으니까 신라젠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주봉에 흐르면서 여기까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예? 어이고 도달 못하고 무너졌는데 앞전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딱 떨어지죠? 이런 계산법들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만 그래요? 신라젠의 일봉 차트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흐름의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러냐고요. 더 볼까요? 자, 현대건설입니다. 주봉상에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경협주 우리나라에서 윤정두가 1바다예요. 1순위야. 4월 9일부터 GS건설, 4월 19일날 현대건설, 4월 23일날 아시아경제TV 다시 와서 4월 23일 이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월 30일인 거예요. 이때 주봉입니다. 주봉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음봉, 여기가 종가. 주봉 시가가 여기입니다.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상승. 우와. 빵.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일봉 기준에 빵. 이 수익 안 가져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수익 다 나오는데? 어? 이런 종목 지금 안 잡으실 거냐고.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목표 주가마다 다 설정되고 들어갈 때마다 다 수익인데. 이런 종목을 무료로 드린다는데도 샵5930 안 누르신다면 그거는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종목군들, 현대건설의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들 전부 받아가십시오. 지금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샵5930번으로 자료집을, 문자를 보내셔서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일 당장 여러분들은 계좌에 상한가 종목이 꽉 차버릴 겁니다. 그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정두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샵 5930번으로 주식 투시경이라고 다섯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 코드를 따라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흔치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더 이상 이제 문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 뭐 거의 폭파 직전.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시간이 변동되니까 내일 아침에 기준에서도 오전에 다 이게 마감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재방송 보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자료 빠르게 받아가세요. 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이격도의 부분. 완전 바닥으로 내려와 있죠. 갭이 나와 있어요. 갭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의 경우는 끌고 내려가는 갭일까요? 아니면 돌려줬을 때 아일랜드 갭이 터질까요? 아일랜드 갭이 터져버린다면 이 종목은 아까 보신 V자형의 흐름으로 LG화학 같은 그러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지금 20, 20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상에서 방송해드릴 때 오픈해드리고 국민톡, 노란톡, 예? 글로 빨리빨리 들어오시면은 내일 장중에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여러분 계좌에 그냥 빨간색 그냥 빡빡 다 꽂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료는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으니까 안 돼요? 자, 요로 5930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실 때 그때 또 신청하세요. 이제는 서버 폭파합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
토요일 날 1시부터 진행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영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ike 맹경선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곧 그 기업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기업이 잘 되면 결국 그 주식도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텐데요. 오늘 높은 가치와 실적으로 무장한 기업 소개해 주실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방송 직후부터 바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단돈 100원대 종목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장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재료와 실적 폭증, 그리고 거대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주가 상승 기록이 나오곤 하는데요.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승인더는 수년간 개발해온 신소재가 글로벌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독점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100억 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200억에 육박하는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900원대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수백만 주 매집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만 원대까지 치솟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화승인더에 견줄만한 실적 폭증과 외국인의 5천만 주 대규모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100원대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이 무려 10배 급등한 화승인더의 성장 스토리를 재현하고 있는 단돈 100원대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며 지금 이 분야에서 나오는 5천억 대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현재 넘쳐나는 수주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100% 풀 가동 중이라 올해 동사의 실적 폭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돈 1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른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5천억 대 수준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레벨업 시킬 초대형 재료가 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지금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무려 100조 원대 차세대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이 내노라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극적으로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심 기술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1, 2 업체 G사와 A사의 공식 인증까지 단번에 따내며 100조 원대 세계시장 석권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서 강조한 5천억 대 수주와 이번 100조 원대 해외 제로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정보에 능통한 외국인이
5천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고 최근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려 100조 원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오늘 종목을 지금 1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수년간 준비해온 차세대 신기술 개발의 대성공으로 무려 10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이 유력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헌데 이런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100원대에 불과합니다. 자,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당한데요. 특히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해외 정부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무려 5천만 주를 집중 매집하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단돈 100원대의 지금 자리에서 계약 공시 터지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00조 원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발빠른 외국인이 5천만 주를 집중 매집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단돈 100원대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인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뺀 나머지 5인의 총점이 그 팀의 최종 점수가 되겠습니다. 490점. 400점 이상은 꼭 넘도록. 분명히 오발. 495점까지. Not asking for too much. 지금부터 본격적인 배틀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